우리는 지리산을 지키는 일을 위해 도로에, 숲에, 그 어떤 곳이라도 달려가서 눕고 외치겠습니다. 지리산은 임기 몇 년의 정치인들의 것도 아니고 당장의 돈에 눈먼 통원업자들의 것도 아닙니다. 지리산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 모든 자연,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살고 있는 온 주민, 그리고 온 국민의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정확히 이해하고 환경부와 정부당국 그리고 지자체는 당장 지리산 토건사업 개발사업들을 멈춰야 합니다. 지리산은 우리의 꿈이다. 지리산을 그대로 놔두라.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김병기 기자입니다. 오늘 전할 환경 새 소식, 환경 새 뜸은 민족의 명산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 난개발을 막으려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골프장과 산악열차, 케이블카를 막으려고 지리산 자락에서 농사를 짓던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지리산 5개 권역 주민과 환경단체들이 6월 1일 세종시 환경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황금 같은 땅을 망치지 말라고 호소하듯 외치는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곳 환경부에 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들 하동과 구례와 남원과 산청 함양에서 농사짓고 일상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3시간에 걸쳐서 환경부 청사 앞에밖에 올 수 없었던 이유는 지리산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우리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희 마을은 위로는 지리산과 아래로는 섬진강이 흐르는 천혜의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소쿠리 같은 곳이라고도 하고 어머니 품속 같은 곳이라고도 합니다. 지리산, 다랭이 눈, 골짜기의 앵첩꽃, 갖가지 야생화, 산나물, 산수유, 새해의 보금자리, 지리산에서 서식하는 동식물, 구례의 아름다운 서시천, 섬진강, 이 고귀한 것들을 짓밟고 골프장이 들어선다면 그 골프장 아래에 살고 있는 2,880명의 산동 주민은 어찌해야 합니까? 환경부 어르신들, 저희 마을 어르신들이 원하는 걸 해주십시오. 그대로 우리가 농사짓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황금 같은 땅을 망치지 말아주십시오. 환경부는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에 적극 대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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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전 하동군도 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개발업자를 앞세워 지리산 형제봉의 케이블카와 산악열차를 놓으려고 했습니다. 군민들은 하동군의 계획에 단호히 반대하기 위해 산악열차 반대 대책위를 만들었습니다. 대책위는 3년 동안 김청학 1인 시위와 현수막계 시위를 하였고 국회, 개발사업사,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 항의하기 위한 수차례의 상경투쟁 등을 하였습니다. 3년에 걸친 국민과 시민들의 지리산에 대한 사랑과 열정은 하동군의 지리산 개발에 대한 의지를 꺾어놓은 상태입니다. 지난 2월 환경부는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 보존하는 역할을 하는 행정부서가 환경파괴의 명분을 주며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러울 뿐입니다. 그 여파로 지리산 권역에서도 산청과 함양에서 잠잠해졌던 케이블카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다른 지역에서도 개발의 불이 지켜지는 한국입니다. 지리산의 개발론자들에 의해서 또 자본가들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지리산 산악열차는 지난 3년 동안의 치열한 싸움 끝에 너무나 아쉽고도 또 부끄럽기도 한 일인데 남원시에서 통과를 하고 시의회가 인준해주고 이제 정부적으로 다 승인을 해주고 또 이것을 철도기술연구원과 또 남원시가 함께 협약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만약 빨리 진행되어지면 아마 연말에는 삽을 뜰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1호가 무너지면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들이 무너지는 일이고, 국립공원이 무너지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산화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설악산이 뚫리면 지리산도 올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 함양도 지금 군에서는 아니지만 마천면에서 다시 케이블카를 하겠다고 주민들이 나섰고, 벽서롱에 도로를 뚫어서 의심마을과 연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제대로 서야 됩니다. 지역에서 지자체장들이 그런 개발의 어떤 욕구나 그런 것들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잡아주고 그것이 잘못되고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을 환경부가 보여줘야 됩니다. 산청에서는 지난 4월 24일 산청군에서는 공식적으로 중산리에서부터 장터목까지 케이블카, 지리산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미 2007년부터 2012년 두 번에 걸쳐서 지리산 케이블카를 추진을 했다가 경제적으로도 아무 효용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환경을 파괴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여러 번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번에 다시 케이블카를 놓겠다고 하는 것이네요. 아니, 경제성이라니요. 이 사람들이 말 끝마다 얘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소멸 방지. 이 사람들이 케이블카 놓으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데요. 이 지리산 케이블카 사업이 거의 천억에 이르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하는데, 이런 천억을 투입해서 실제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누구인데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을 한번 해본 적이나 있나요? 예, 우리가 케이블카 나와달라고 사정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케이블카 나와서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갔다는 얘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지역 경제 활성화인가요? 그리고 케이블카를 놓으면 등산객들로부터 훼손되는 등산로 주변의 산림 훼손들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생태적인 조치라고 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케이블카는 소국에서 뚝 떨어지나요? 케이블카를 놓기 위해서 기반사업, 콘크리트 사업 해야죠. 거기다가 철탑 박아서 케이블 연결하고 그 다음에 아래 위에 성당장에 거대한 구조물을 세워야 되죠. 이런 것들이 허공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명확하고요. 주민들과 일련의 소통도 없이 토건업자들의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 편성해서 임기 몇 년의 정치인들이 지리산을 자기들 것이냐 이렇게 케이블카를 추진하는 이런 망발을 하고 이런 썩어 죽을 이런 정책들을 눈앞에 틀 것도 깜짝 안 하면서 추진하는 이런 일들은 다시 일어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국립공원을, 야생생물의 서식지를, 야외 박물관을, 생태계의 보고를 개발 이익에 앞서 지켜내야 하는 것이 바로 환경부 아닙니까? 개발론자들이 지리산을 칼질하려 들 때 앞장서서 막아야 하는 것이 바로 환경부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지리산 자락 다섯 개 시군의 사람들은 환경부가 정말 그 이름에 걸맞게 환경부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5년, 10년 동안 이곳 환경부와 지리산을 지키기 위해서 길에서, 산에서, 도로에서 누울 것입니다. 지리산을 훼손하는 그 어떠한 사람들과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고 지리산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을 것입니다. 정부가 나서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우리는 지리산을 지키는 일을 위해 도로에, 숲에, 그 어떠한 곳이라도 달려가서 눕고 외치겠습니다. 지리산을 그대로! 한 번 더 지리산을 그대로! 마지막 지리산을 그대로! 이 사회를 보셨는데요. 네. 어떤 취지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저희 이제 지리산에 지금 여러 개발 사업들이 있거든요. 예. 뭐 골프장을 한다, 케이블카를 한다, 산악열차를 놓겠다, 또 도로들 뚫겠다, 뭐 임도도 건설하겠다. 근데 이게 지리산 어느 한 곳이 아니라 지리산을 둘러싸고 있는 5개 시군에서 다 벌어진 일이에요. 예예.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지리산 5개 시군에 주민들이 모였고, 예예. 또 지리산을 사랑하는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이 모였고,
모여서 어쨌든 환경부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말을 해야 된다,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저희가 외친 거고, 실은 환경부에 면담 요청을 했는데 환경부에서 아무도 안 만나주겠다라고 해서 실은 면담을 못하고 그냥 내려가게 됐습니다. 너무 아쉽고, 환경부가 이렇게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을 지키는 일에 지리산이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소홀히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분노스럽고, 어쨌든 환경부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산은 어떤 산입니까? 지리산은 많은 사람들이 어머니 산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예. 모든 걸 다 품어주고 있죠. 예, 예. 그래서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 지리산에 가면은 그 마음들이 눈이 높거든요. 예, 예.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서 예, 예. 저희들 마음의 중심에 전 지리산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또 국가적으로 보면은 예, 예. 국립공원이죠. 또 예, 예. 백두대간의 시작점이고 예, 예. 거기에다가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예, 예. 가장 대표적인 반달가슴곰이 살고 있는 예, 예.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리산이 무너져 내리는 것은 예. 저는 우리나라의 국토 환경 정책이 무너져 내린 예.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환경부 장관한테 네.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저는 하여튼 왜 이렇게 하는지 도저히 제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가 환경부로서 역할 못하면은 저는 그거는 나중에 환경부 스스로 본인들 늪에 빠지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환경부가 정신 차리고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했을 때 국민으로부터 지지받고 그래서 환경부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좀 명심해줬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국립공원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는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그 어느 시대에도 없었던 일을 지금 윤석열 정부 하나진 장관이 실행한다고 하면은 아마 앞으로 우리 세대들 또 미래 세대들은 그 두 사람의 이름을 끝까지 기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기억할까요? 아주 나쁜 사람들로, 우리 국토를 망친 사람들로, 그리고 미래 세대들 전혀 고려하지 않은 나쁜 어른들로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